5월에 아리랑으로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영화로 만들어집니다. 지난 8월 장흥에서 촬영이 시작됐고 오늘 광주에서도 첫 촬영이 이뤄집니다. 네, 어떤 내용이 영화에 담길지 또 화려한 휴가와 26년 등 이전의 5.18 영화들과는 어떻게 다를지 임을 위한 행진곡에 출연하는 배우 김부선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영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이번 영화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그 80년 5월 18일 날 그 광주 민주화 투쟁을 소재로 한 영화이고요. 또 광주 출신의 박기복 감독님이 시나리오와 연출을 같이 하십니다. 그 한 가족이 그 불행과 인권 유린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아주 잔인하고 슬픈 그 가족사인데요. 네, 거기에서 저는 그 80년대 그 계엄군의 총을 맞고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주 불행한 역할을 맡았습니다. 네. 네, 정신장애를 가진 역할이라서 좀 역할이 무거우신데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? 아, 저희들은 그때 철저히 언론과 방송에서 광주의 그 실상을 차단당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. 이후에 그 광주의 실상을 알고 나서 늘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죠. 그래서 아, 이런 좋은 영화에 출연하게 된 거는 굉장히 이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또 희생당한 그 영령들에게 위안이 된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. 네. 거의 보면 배우로서는 이제 욕심이 흥행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현실적인 고민이죠.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 영화에 대한 어떤 무거움이라든가 또 역사적인 어떤 그 나오고 나서의 그 책임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부담되진 않으셨습니까? 아, 많이 부담됩니다. 그런데 그 평소에 여배우로서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근원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실체예요. 역사적 사실이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웃음으로 눈물을 닦아낸다고 할까요? 그 다양한 군중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건데요. 예, 이게 또 이제 여배우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. 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. 네. 네. 이 영화는 또 후원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시민들이 또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또 후원이 또 가능한지도 조금 궁금하네요. 저도 잠시 감독님에게 들었는데요. 그건 여배우한테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 같고요. 네. 그래도 그 많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좋은 인권 영화 한 편 하는데 많은 그 시민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죠. 네. 네. 지난 8월부터 영화 촬영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촬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? 아, 저는 지금 아직 한 신도 못 찍었고요. 네. 촬영 초반이고 지금도 오늘도 광주와 화순에서 이틀 내내 촬영한다고 들었습니다. 지금 초반이에요. 네. 네.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화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영화 개봉일은 언제일까요? 아무래도 내년 5월이라고 들었고요. 내년 5월이 되면은 이제 늘 잊지 못하는 그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? 광주 시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그 역사 교과서 한 권을 만드는 듯한 그런 큰 선물이 됐으면 하고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많이 마음이 아파요. 벌써부터. 네. 네, 제가 이 영화가 끝날 때쯤이면 실제 그 명의처럼 그 우울증을 앓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. 네. 네.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실제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네. 공감을 하지 않을까. 예, 또 많이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